어질인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. 이거 사람 인자입니다. 사람 인자를 세워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이 어질인자입니다. 어질다. 이것은 착하다는 겁니다. 착하다는 것은 사람과 둘 이자로 됐습니다.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맺어주는 것은 이 어질다는 마음입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이 글자, 좌측 글자와 우측 글자가 합쳐져서 한자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A, B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이 새로운 글자를 형성합니다. 한자는 이렇게 결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진 마음입니다. 친구들끼리 싸웠다, 다퉜다,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다. 그건 서로 가운데 어진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. 조금 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그 느낌, 그게 어진 마음입니다. 착한 마음입니다. 내 것 챙기는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거죠. 내 것을 나눠주는 것, 그것이 바로 어진 마음입니다. 그래서 나눔의 생활은 나누는 것은 이런 겁니다. 나누는 것은 내 것이 찢어지는 겁니다.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나눠서 몸을 찢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이 피를, 사랑을 나눠주신 겁니다.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헤어져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그러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양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.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